네, 강좌라고 하면 이제 가르치는 게 강좌인데 이제 네 거의 개수형을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. 아 맞아요. 그런 거죠. 예를 들어 제가 네. 자전거를 못 타도 자전거 타고서 일단 페달에 발을 올리고 가시면 된 아 이렇게 쓰러지는 게 이게 강인 거죠. 그렇죠. 아, 정말 쓸데없는 거죠. 네, 6번 벌칙인 건가요? 아 어려운 문장 빨리 말하기. 제한 시간 1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7번 멤버들에게 뽀뽀 받는 점. 이건 안 나오길 잘했네요. 이거는 좀 모르겠는데.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별로네요. 저 근데 옛날에 라이브 때 누군가한테 뽀뽀를 받았던가 했던 것 같은데요? 아, 했었어요. 제가 했어요? 아, 제가 해드렸어요. 아, 저한테요? 네. 아, 네. 기억하세요? 네, 좋았어요. 좋았던 걸로 해주세요. 이거 뭐야? 지나가는 시민 붙잡고 플로리아 홍보. 아 이거 제가 넣었어요. 저 지나가는 시민분한테 혹시 플로리아 아세요?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죠. 네 저희 인스타는 뭐고요? 유튜브는 뭐고요? 이렇게 자 10번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팬들을 만날 수 있는 팬미팅 하기. 이미 있는데 아 포상이 어떻게 이렇게 부질없죠? 이거 보고 부질없다고? 아니 이게 원래 있는 거잖아요. 네, 있는 건데, 아, 여러분,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자, 11번. 제한시간 1분 안에 몸에 붙은 포스트잇 5개 떼기. 재밌겠다. 아, 이런 거 다 날라갔어. 아,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은데. 아, 네, 그럼 여기까지만 보죠. 네, 여러분들, 이런 거가 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.